안녕하세요. 엑소옥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4일 또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오후 5시 8분경에 홋카이도의 이 루모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2.9이고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여기 지금 루모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소라치 근처죠. 예, 보시면은 소라치도 그렇고 루모이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도마리 원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30년간 삼중수소 배출 축소 보고를 한아그 방사능 범죄죠. 그런 거와 연관됐던 도마리 원전인데 소라치가 여기에 있고 지금 이 루모이에서도 지진이 나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해서 이 도마리 원전과의 연관성을 계속 가지고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역시 만에 하나 이제 그이 해상 이 정도 해상에서 어떤 강진이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이 지진 해일이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위험한 거죠. 위험한 곳입니다. 또 아키타 말씀드렸었죠. 아키타의 지진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아키타 같은 경우 지금 아키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한이 정도 지진에서 과거처럼 지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바로 쳐서 과거처럼 강원도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월 10일 날 홋카이도에서 세 번의 지진이 났어요. 한번 그 5월 10일 홋카이도의 지진을 한번 이 다시 보면은요, 네무로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방향이 홋카이도 전체 방향으로 지금 해가지고 전체를 다 움직이면서 아오모리하고 홋카이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오모리, 저는 아오모리 홋카이도가 근처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방향도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아오모리, 저기 여기 네무로죠. 네무로 이 바닷가, 그 다음에 여기 쿠시로죠. 쿠시로 바닷가에서도 지진이 자주 나고 최근이요. 아오모리 바닷가, 여기는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 루모이 홋카이도에서 또 지진이 난 거죠.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월 10일 날 오전 1시 24분경에 3.4의 규모가 이제 그 네무로에서 봤어요. 홋카이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 5월 10일 날, 이제 그 동쪽 바다 이 홋카이도에서 역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X표 되어 있는 이곳이 지금 지진이 난 곳인데요. 두 번째 지진이 오전 9시 40분경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진이 났으니까 뭐 네무로에서 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뭐 거의 뭐 네무로 정도에서 지진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10일 날세 번째 지진은 이제 여기는 소라치입니다. 소라치. 이 소라치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소라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진이 여기서 났는데요. 이 소라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루모이 보이시죠? 루모이. 예? 이 소라치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소라치, 여기가 소라치입니다. 소라치에서 좀 떨어진 곳이죠? 소라치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오늘 5월 14일 날 지금 이 루모이 여기서 지진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드렸던 도마리 원전은 한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루모이, 오늘 지금 지진한 루모이나 이 소라치의 지진이 이 도마리 원전 폭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위기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4일 현재 오후 5시 30분 현재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5월 14일은 굉장히 좀 기존의 지진 방향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기존처럼 무슨 어떤 북쪽
이쪽에 만약에 그 알류사이나 쿠릴열도 이쪽이죠.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월 14일의 지진이 굉장히 기존과 어제와 그제와 최근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지금 알류산 캄차카 쿠릴열도에서의 지진에 의해서 홋카이도를 치던지 아니면 이런 그 뉴질랜드나 이 바누아투, 피지, 통가, 뭐 파피아뉴기니,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타이완 이쪽을 향해서 어떤 일본을 치든지 아니면 이 말씀드렸던 이 메인 컨트 이 메인 이 지금 진짜 헤드쿼터 최종적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이런 메인 헤드쿼터를 저는 여기로 봤거든요. 이 헤드쿼터.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일본의 지진을 움직인다고 좀 봤는데, 근데 이 지진의 방향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본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금 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마리아나 뭐 오가사와라 뭐 이즈제도 뭐 여기 뭐 저기 뭐죠 또뭐 화산섬 뭐 이오시마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 여기가 저기 본부라고 본 거죠. 지진을 총 컨트롤하는 본부다 헤드쿼터다. 근데 그다음에 갑자기 지진이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5월 14일 날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났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후쿠시마 강진 그리고 또 큐슈 그다음에 지금 또 홋카이도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원래대로라면 우리의 어떠한 그 기존의 데이터 분석에 의한다면은 지금 이제 시스템 상황을 봤을 때에는 지진의 방향이 큐슈 쪽을 계속 쳐야 되는데 아니면은 저기 미야기현 왜냐면은 후쿠시마나 뉴질랜드도 치고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특별히 마리아나에는 지진이 없으면서 그이 큐슈 쪽의 지진이 아니라 홋카이도 쪽의 지진이 나고 있으니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홋카이도의 지진은 왜 났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물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갑자기 왜이 홋카이도의 이 루모이 여기서 5시 8분에 지진이 났느냐? 그럼 제 생각은 이 갑자기 홋카이도에서 난 이유는 저는 이제 그 아까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좀뭐 일맥상통한데 지진의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일 때 특히 이런 그이 중미 쪽이라든지 남미 그 다음에 바누아투의 지금 이런 흐름일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도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진 양상이 이렇게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 뭐죠? 그러니까 지진 양상이 2019년도에 그 러시아를 쳐서 러시아의 쿠릴열도와 캄차카 반도를 칠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다 분석 자료들입니다. 뭐 제가 무슨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저뭐 논문을 낼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걸 발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릴 건 전혀 뭐 제가 뭐 이거를 비밀로 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뭐 어차피 뭐 유튜브에서 다 공개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차피 그 여러분들과 함께 지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일본 전 세계 지진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함이니까 뭐 어차피 제가 알게 된 정보들은 당연히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그 특히 오늘의 파나마라든지 중미 이거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파나마 이쪽에 지진이 러시아를 치고 이때의 과거의 지진을 보니까 홋카이도 쪽에 지진이 나더라 이거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일본의 지진들을 가만히 이제까지 계속 연구를 해보면은 어느 몇몇 그 지역을 건드렸을 때 같이 연동해서 상호 연관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지진들과 같이 상호 연관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죠. 중미 지역에 이러한 포메이션으로 움직일 때, 자, 러시아를 쳤죠. 그러나서 재팬이 홋카이도 근처를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자꾸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나갔을 때에 나중에 가서는 대충 만약에 이런 거죠. 파나마에서 5월 13일, 14일 6.0의 지진이 났어. 온두라스, 과테말라 그래? 저기 그 과테말라의 파카야하고 푸에고 화산이 터졌어? 며칠 날? 그러면은 지진이 자극을 줘가지고 러시아에 지진이 날게 아니야. 그러면 홋카이도 대지진 날수 있다. 홋카이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조심하라고, 해안가에는 가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뭐 방송 올린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어떠한 뭐 무슨 제가 이걸 논문을 올릴 것도 아니고 뭐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 누군가 이 방송을 들으면은 기상청에 계시는 분이 저의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관련돼서 저처럼 이렇게 그 자연재해 특히 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또 그분이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어떤 뭐 그런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지진에 대해서 비록 과학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1시간 뒤에 9.1의 강진이 일본의 도쿄에서 뭐 다마시에서 터질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한 하루 정도 전에 뭐 진짜 반나절 정도 전이라도 한이 정도 어떤 경고 메시지 정도를 이렇게 그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지금 그 지진 시스템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한뭐한 6시간 정도 뒤에는 아니면 한 반나절 뒤에는 뭐그 어느 지역에 뭐 홋카이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홋카이도 루모이에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홋카이도의 루모이 쪽에 계신 분들은 좀그 조심을 해주시고 뭐 해안가로는 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경고 메시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글쎄요. 가장 좋은 거는 최소한 하루 정도 전에는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진짜 뭐 정말 최악의 경우 한몇 시간 내래도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바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내서 좀 뭔가 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진 해일이 물론 굉장히 빨리 옵니다. 뭐몇 시간 만에 올 텐데. 최소한 우리가 대피하고자 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음 6시간 전에는 알아야 되지 않나. 지진에 대해서, 강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작은 군발 지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여진 하다 끝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강진을 얘기하는 거, 저희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7점대 이상 그런 강진이 내륙 아니면은 뭐 해상이라도 만약에 뭐 아키타에서 7.7의 강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뭐 지진 해일이 뭐 12m가 뭐 들이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리 그러한 지진 해일에 대해서 대비하고서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지진은 시간 전 타이밍이라고 제가 볼 때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일본 자체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지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사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일본의 어떤 지진 시스템이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물론 지진을 우리가 화산 폭발이나 지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계속해 가지고 조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